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본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깨로라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선 사랑이 뭐가 사랑이냐?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얼마만큼 사랑해? 있다 있다 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한다. 나 얼마큼 사랑해? 하늘 땅같이 사랑한다. 그 뭐 아마 하늘 땅땅 소리를 하늘 땅땅만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뭐 양이 얼마인지 사랑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랑이고 또 설명 안 해도 아는 것이 또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무엇이냐, 우선 성경적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는 것들. 사랑한다,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도 얼마만큼 좋아하는 게 사랑이냐, 그건 한계가 없어요. 계산에 나와요. 근데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사랑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는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참을 것을 참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것이겠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했기 때문에 오래 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아주 부드러우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따뜻하고 부드러우니까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보 한다든지 저는 뭐 여우설을 경상도 사람이 돼서 안 입어서 모릅니다만 사랑을 설명한다는 것은 뭐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줘서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말을 할 때에 부드럽고
아주 온유하게 따뜻하게 대답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부르셨어요? 예 하고 대답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요? 왜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사랑이 되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투기할 게 없어요. 아, 사랑하는데 뭐 시기하고 질투할 게 뭐가 있겠냐.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없다.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네가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또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게 뭐냐. 네가 나를 다 하는데 내가 자랑해봐야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는 건 한다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것은 없다는 아무것도 뭐 해칠 것도 없고 또 요구할 것도 없고 다 가졌기 때문에 요구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보다 잘났다 하는 게 교만인데 뭐 서로 잘하는 사이에 교만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부부지간에 뭐 교만할 필요가 뭐가 있지. 참으로 사랑한다면 무례 행치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해도 공손해야지 무지막지하게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하며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자기의 유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건 사랑도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사랑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너보다 내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면 사랑은 교정 감정은 참 사랑이 아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며 나한테 잘못해준다고 무슨 보복하겠다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든지 두고 보라든지 이런 것은 사랑을 이미 떠난 사람들 아니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참 사랑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불의한다고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불의한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죠. 애들한테도 너무 심하게 그러면 안 되죠. 어린애라고 욕하고 뭐라고 하면 비련물 자식, 왜 비련물하면 좋겠습니까? 거지에 대해서 비련물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말을 하는, 악담을 하는 그런 소리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욕해도 두고, 뭐, 못된 행동을 해도 두고 그렇지는 않아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불의한 일을 한 것은 고쳐서 바르게 하고 잘 가도록 아이들을 가르쳐 지도해야지. 그 불의를 보고 기뻐했으면 안 됩니다. 의리,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 불의한 일을 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부끄럽지 않습니까? 돈 몇 푼을 위해서 그렇게 불의한 행동하시면 안 되죠.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게 줘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참 진실과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좋은 일로 정당하게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자랑할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 사랑한다면 상대방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참 모든 것
모든 것은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에요, 정말로. 예.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좀 일찍 들어왔거나 무슨 극복에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응?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믿어야 돼요. 진심한 사랑은 모든 걸 다 믿어야 돼요. 옳지 않다. 너것은 옳지 않고 이런 거짓말 하지. 이건 거짓말이고 참이다. 따질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다 믿어주면 자신이 잘못한 것도 믿어주니까 고마워서 다시는 잘못하지 않아야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의 것만 다 믿어요. 당신이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치한 마음을 가진 것 같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16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가지수가 많아서 뭐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다. 성경은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 누구도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게 사랑이다 하는 것을 설명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더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교만해봐야 뭐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만 상하지 헛된 거죠. 무례 행치 아니하며 마구잡이를 가지고 내가 남편을 가서 여자를 꼭 놀린다든지 여자가 남편에서 무지 돈 벌어온다고 해서 큰 소리 치고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그랬습니다.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이미 그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아니에요.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이혼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 저 남편하고 이혼하면 내가 뭐 미리미리 좀 챙겨놔야 되겠는데 이런 거 생각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기뻐하고 이 좋은 참된 것만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다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을 믿어 다 믿어야 돼요. 이게 참사랑이에요. 다 믿고 다 참아야 돼요. 밤중 늦게 와도 참아야 되고 하룻밤 자고 와도 참아야 되고 다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니라. 인자는 인내심 있는 것이 성경에는 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로 부부 간의 관계, 남녀 관계를 사랑했으나 또 그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사랑하는 것을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국민을 사랑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애틋한 그런 사랑. 잘못된 것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랑. 이게 참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랑을 부부 관계의 사랑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을 또 성경을 비유해서는 처녀로 비유한 거예요. 결혼한 처녀다.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충매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너희 남편이 지금 사랑하는 남자의 남편이 있지만은 그 남편도 마치 너희가 청결한 처녀같이 깨끗한 몸이 되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충매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한 것이다. 영화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라도 신랑으로 비유하면은 남자는 여자 아내 아니에요? 아내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예수를 사랑하고 또 남편도 또 아내도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그 중매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중매하려고 할 때 기쁜 것이죠. 왕자를 중매하는데 거지같이 생각하고 중매하면 중매가 안 되죠. 참 위대한 왕의 아들이니까 당신은 국모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만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그거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기록되게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손에 들고 나갈 등불빛이 발 그녀 이런 찬송이 있죠. 정말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입에서 나오네요. 자, 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를 신앙인격의 남편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 살보다 당신의 남편이다 이렇게 사랑한다. 그 남편이 참 남편이 참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뭐 대단한 거죠. 상상을 초월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으실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지으신 자는 이 말은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고 새로운 남모를 남편하고 살면은 남편이 아내를 기르는 겁니다. 아기를 키우듯이 길러요. 배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회사의 사장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교회의 목사인데 당신이 지금까지 가정에서 배운 어떤 그런 지식까지는 안 되고 또 이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되고 생각을 바꿔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교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듯이 다시 시집온 아내가 그 가정에 가족이 누구며 친척이 누구며 이런 모든 것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섬겨야 할 아버지, 할아버지, 누구누구며 다 이런 것을 예를 갖춰서 성경 이런 것을 다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안에.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에 안 사람이 돼, 안 사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안에 속한 사람. 그래서 안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죠. 네. 널 지으시면 네 남편이시니 그림은 그 이름은 만물의 여호와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을 아내와 같이 사랑했다. 이제. 부인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인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종교인 하나님이 부인이 된 거예요. 응?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칭하심을 그죠. 남편이 왕이면 왕으로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남편이 회사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남편이 대통령이면 국무로서 칭함을 받는 그런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엇이냐 하는 남편의 이름을 따라서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 위치를 지켜야 돼. 위치를 지키는 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하면은 그 잘못하는 것은 아무게 남 부인이 잘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사람 남편의 얼굴을 깎는 사람, 얼굴을 깎으면 얼굴이 병신되는 거 아닙니까? 낯짝을 깎는 사람, 이런 사람 되셔서는 안 되죠. 이같이 우리의 남편 되신 참 하나님, 또 구약시대는 참 하나님, 신약시대는 예수님. 예수의 얼굴. 예수 있는 사람이 저러냐? 예수 있는 사람이 자기꾼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세 배나 받느냐? 딴 데보다 밥 비싸게 하느냐? 이런 그 시대지 아니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참 말하는 그러면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왕후와 같이 왕자의 부둥과 같은 큰 대우를 받을 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사야 54장 5절을 다시 보시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남편이시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심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야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과 같이자. 소시의 젊을 때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나갔다 갔어요. 나갔다고 들어왔다고 다시. 그러면은 어떠냐? 기분 나쁘죠. 그래도 소시 때 젊을 때 아내 된 것 같이 사랑한다. 그렇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잘 사는 거고 똑 성경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여러 가지 어렵다 보면 하나님 멀리 할 때도 있고 가까이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 사랑은 소식 때 전날 때 사랑했던 것 같이 항상 그 사랑이 나이가 많아서 오래돼도 사랑한다. 젊을 때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 사랑은 죽기 살기죠. 남편이 죽기 살기로 사랑했죠. 이 남자가 젊은 때 나한테 꼬리 치면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았다고 온갖 거 다 사다주고 온갖 거 다 이용해놓고 지금 와서는 딴짐 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그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참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알면은요 알면은 참 남편보다 더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사랑,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고귀한 사랑을 고귀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오물과 같이 오해물과 같이 다 버렸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귀한 참 사랑을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했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남편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 백성들 아내와 같이 여겼다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됐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사랑하는 것 같이. 요한일서 4장 11절로 봅니다.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적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그럼 뭐 서로 사랑하는 자식들이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많이 상하죠. 용서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한 건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 연애하는 것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 자식을 남편과 사랑했다. 나는 너의 남편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이 하나 교회 와서 등록해서 신앙이 되는 것은 큰 성읍에서 한 사람, 족속 중에서 두 사람을 불러온 것이 아주 귀한 분으로 모셔왔던 거예요. 성읍에서 한 사람, 족속 중에서 두 사람 얼마나 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지? 세계 만민 인구적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온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준다. 목자는 누구니까? 양떼를 키우는 양을 비유해서 목자로 가지 않습니까? 양떼를 키우는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하면, 우선 양을 우리에서 다리고 나와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초장에 가서 마음껏 좋은 꼴을 먹게 하고, 또, 맑은 물가로 가서 마음껏 좋은 물을 마시게 해서 배불리 가고 살찌게해서 다시 양을 다니고 우리도 다리고 옵니다. 그래서 양들이 우리에서 푸른 초장 들판 시대까지 꼴을 먹고 있을 때 목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양 우리를 청소, 양들이 잠을 자는 우리 청소하는데 똥을 싸놓고, 오줌 싸놓고, 음식을 막 흩어놓고, 막 저래 어지러워. 쟤 뭐 싹 걷어내면서, 더러운 새끼들, 더럽게 내질러 놨네, 하지를 않고요. 그렇지 않고 청소를 싹 해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양이 잠들 때 하지. 그 예쁜 어린아이 아기가, 헝가를 막 부드럭 싸지키고, 요들 비로 옷을 다 비로, 그래도요, 망할 놈 새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싸지게만 더러울 텐데 하나도 더럽지 않냐고. 더럽지 않냐고. 그 애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 보급년에 옷을 축축한 기지개를 차고 있으면 살이 또 불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거 그런 옷도 닦아주고 입히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이 나쁜 새끼 못된 새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그래, 아이고 귀여운 거, 통통한 거, 이쁜 거,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그래 키우지. 누가 저게 뭐 이거 양을 키울 때 어린 아기를 키울 때 자기 자식 보고 욕하면서 키우는 건데 있죠. 더럽기도 많이 싸졌겠네. 또 지혜비 달만해 이렇게만 난데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런 사람 없죠. 사랑으로 이렇게 벗어보는 거 어떤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참 목자는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는
그 양떼의 잘못이 있어도, 양들이 잘못이 있어도 남한테 피방하고 욕 안 맞는다고요. 진주살이 이건 차 이놈은 참나고 이놈은 족하고 이놈 헌금 많이 내서 기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면 돼요. 누구도 큰 아들, 작은 아들 나쁘고 아들 열둘 아들 있으면 열둘 아들 골고루 지금 뭐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손가락에 아무 손가락을 잡으면 찔리면 다 아프죠. 요 찔리면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아파. 온몸이 다 아파서만 찌르는 거예요. 이쪽 손에 가서 이렇게만 찌른다고요. 같이 찔리봐 이 손에 와서만 치고 호호하고 입이 불어 호호해주고 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참먹자는 참 양떼를 사랑해서 좋은 꿀과 좋은 풀을 먹이고 잔다를 편하게 해주듯이 참먹장에 가서 돌아와서 잠일 잠잘 주게 해주신다. 복식해 주신다. 응? 그게 참먹자인데 막 설교 때마다 헌금 이야기 헌금 뭐, 갈 때마다 헌금 얘기해서 미쳐 혼자 갈 일이 살기도 힘들는데 헌금 얘기하면 그때 했어요. 제가 전화국에 근무할 때 전화국 앞에 삼각교회가 있었어요. 그 이제 갔는데, 헌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헌금 얘기해요. 이러면 돈돈돈돈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담임 구사한테 그때부터 건져버린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예. 헌금은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좋으면 헌금하고 안 좋으면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헌금하는 건 지가 설교 잘 먹고 양떼 이렇게 꼴을 잘 못 줘서 헌금 못한 건데 예. 그걸 누구한테 원망해요?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양떼를 편안하게 교회에서 드리고 좋은 말씀 잘 듣고 바른 길 가도록 하면 예. 헌금은 자기 마음의 속으로 나는 건 진짜는 헌금이지. 돈 내라고 해서 저는 그건 헌금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건 강권에서 사기 치는 게 마찬가지죠. 그건 안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뭐 실조 같은 건 있고 헌금 같은 건 있으니까 그건 믿음으로 알아서 잘 키우면 알아서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살아가면은 양들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워서 이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보답을 하는 것에 눈을 뜨고 깨우지 받으면 효도 안 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참목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배역한 자식이다.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이라는 배반하고 거역한 아들 딸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시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다와 족속에 죽여서 둘을 택하여 시우로 이와 같이 남편을 비유로 해야 한 것이 실제로 무슨 남편은 아닙니다. 남편을 하나님 비유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받지 백성을 사랑해서 돌아오라. 시우로 돌아오겠고 라고 했고 15절 말씀에 보면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께 주리니 마음이 합한 목자, 하나님과 마음이 또 합한 목자는 저리니 합한 목자, 하나님 같은 사람이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합한 목자 밑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고 당연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는 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 이러한 그 참 사랑은 참 사랑을 가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 아니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사랑이 참 사랑이다.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서로가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어디 가서도 방가히 자리를 들고 친형제같이 내 몸같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날 처음 본 처음 교회에다가 나를 형제같이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본받는 사랑의 교회가 된 그런 교인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런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 영생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바르게 참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곳에 그 사랑을 보증받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한 것이 마치 전도해 올 때 자기 어린애를 키우는 것 같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주 손발에 다 대가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아야 아 이 세상에 우리 부모 말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볼 때 그게 머리 들 곳이 있고 마음 들 곳이 있고 생각 들 곳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보람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교인들을 만나서 힘이 풀리고 마음이 괴롭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그래 하는 거죠. 주일 나와서 설교 들을 때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혼자만 하는 것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해서 본문 말씀 보시죠. 본문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만나든지 서로 사랑하고 반갑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참 내가 고마워요. 만나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하고 막 손들고 서로 가고 뭐 기성 저 교단에 내가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그런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들이 뭘 시기 싫다고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할 줄 마음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이 선생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하는 행동으로부터 자식들은 배우기 때문에 참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머님이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교회에서 그 가정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참 사랑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체감을 받지 마라 선생이라 체감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안에서 다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로 아나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니까 형제를 서로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아주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응?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이 가난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신자들 오면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뜨겁게 또 사랑하고 잘 오셨습니다. 아, 이 좋은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해 전부 사기꾼들이 꽉 찼는데 여기서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나를 또 반가이 맞이주는 사람들 제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교회 다닐 만하죠. 사람이 사는 맛이 나죠. 그런 것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적인 살인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 참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런 사랑을 가정에서 비워서 가정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